딱 필요해. 우린 대화가 부족해. 서로 사랑하면서 참락했는데, 어? 야, 도저히 안 되겠다. 니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고, 어? 아침에 해 뜨면 뽀로로 기 나가가 하루 종일 싸돌아다니다가 밥 먹을 때나 내가 쩔레쩔레 들어오고 니 어디 돌아다니고 어디다 내가 넌 다시 할게. 아 진짜 바람이 꼬이냐. 나 문으로 찬대. 도저히 안 되겠다. 밥 먹을 때나 내가 쩔레쩔레 들어오고 어디 갔다 왔노? 어디 갔다 왔노? 학교 갔다 왔는데. 졸업 안 했냐? 올해 입학했는데. 밥 먹자. 그래도 크나 이놈은 밥 먹을 때 되면 기 들어오기라도 하지. 둘째 야는 어디 갔노? 어? 어째 코빼기도 안 보이노? 아, 교육을 당신이 어떻게 시키는 거고? 둘째는 어디 갔노? 아는 야 하나입니다. 저번에 같이 밥 먹던 걔는 누구? 할아버지인데. 왜 안 좋아? 밥 먹자. 참, 당신 요즘 수상합니다. 며칠 전 옆집 보경엄마가 바닥 하는데 얘. 당신 차 옆자리에 웬 긴 생머리 여자 태우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. 그 여자 누굽니까? 당신 요즘 뭐하고 다니는 겁니까? 네, 택시 운전한다 아이가. 아 참, 얼마 있으면 그 장인어른 생신이제. 당신 그걸 왜 알았습니까? 내 다 안다. 저기 내가 담뱃값 한 푼 두 푼 아끼가가 장인어른 장모님 제주도 여행권 마련했다. 4박 5일 동안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시라 해라. 알았지? 우리 엄마 아버지 제주도 삽니다. 언제부터? 1592년 임진왜란 때 이사와 17대째 쭉 살고 있습니다. 안 먹자. 여보세요. 아닌데 얘. 여보세요. 아니라니까 얘. 미친놈 아이가. 뭐라 하는데? 유재석이 집 아니냐는데 얘. 수훈아, 네 아버지 이름이 뭐고? 불러주이소. 유. 유. 제. 제. 석. 석. 한번 보자. 재석이 아니고 재석. 모르나? 재석이 아니다. 재석이. 재석이라고. 내가 뭐라 했습니까?